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각각의 소재가 아무리 훌륭해도 완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바로 2차전지 배터리셀 얘기입니다. 사실 국내 2차전지 성장 트렌드는 배터리셀 기업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2차전지 소재 기업에 이어 오늘은 국내 2차전지 셀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강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나란히 시장 점유율 선두를 차지하며 K배터리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급상승한 소재 기업 때문에 살짝 소외된 감이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사실 2차전지 밸류체인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것이 배터리 셀 기업이죠. 셀 기업이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에서 수주를 따오고 이에 따른 수혜를 소재나 장비 기업들이 함께 누리는 구조니까요. 따라서 2차전지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셀 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배터리 셀 기업의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건 역시 전기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데요.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배터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전기차 한 대당 사용하는 배터리 용량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2차전지 트렌드가 등장한 건 오래됐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할 혁신성장 테마이고,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국내로 가져온 것이 바로 국내 2차전지 셀 기업들이라 할 수 있어요. 한국 배터리 셀 기업이 성장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주는 또 하나는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의 2차전지 시장에서 CATL이 한 발 앞서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면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것도 바로 미국 덕분이죠. 예로 최근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LFP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마스터플랜 파트 3를 통해 LFP 배터리를 대거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중국이지만 중국에서 만든 LFP 배터리를 미국 전기차 업체가 계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수혜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셀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이러한 수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국내 셀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북미 ESS에 3조 원을 투자했고, 삼성 SDI는 GM과 함께 30억 달러를 투자해 3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SK온은 현대차 그룹과 북미 JV를 설립해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미국이 발표한 IRA의 세부 조항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국내 셀 기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미국 기업이겠지만 국내 기업들도 소외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AMPC 효과까지 더해져 미국에 진출한 국내 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시장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북미 시장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까지 약 50%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2030년까지 필요한 배터리의 양은 3.8테라와트시에 달합니다. 배터리셀 업체들의 가동률을 80%로 가정했을 때 연평균 1200기가와트시가 필요한 셈인데요. 이 모든 수요를 국내 셀 업체들이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국내 2차전지 셀 기업들의 성장성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 바로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ETF입니다. 이 상품은 2차전지 산업 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형주인 셀 제조업체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40%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종목을 살펴보면 3대 셀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소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 이후 오늘은 실질적으로 국내 2차전지 상승 트렌드를 이끈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느 한 분야를 콕 집어 올인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활용하는 균형 잡힌 투자를 고려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ETF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